발효해서 제가 제목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분인데요. 자, 제목 부분 시작. 단의 소추의 위헌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사실 참 너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료 조치의 반생명성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 자체로 모순인 거죠. 네. 오늘의 큰 틀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뒤에 탄핵 소추 의결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탄핵 심판 소송 대리인단께서 이미 훌륭히 해주셨고 뒤에 답변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주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부적인 내용에 더 앞서서 더 원천적으로 이번 탄핵 소추 의결은 자기 본래의 취지를 배반해버린 모순적인 그러한 의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조치가 마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본질인데 본 취지인데 그 의료조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 그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그 서론격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무슨 제도이냐라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와 비슷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헌법 가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온갖 가지 헌법을 배반하고 위헌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 제도 자체의 본질을 완전히 배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발표의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무엇을 그러면 위헌적으로 나아갔느냐?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탄핵소추는 이렇게 형사소송과 비슷하게 파면 절차에 이르긴 하지만 누구를 기소하는 것과 비슷하게 죄를 따지고 이렇게 되니까 수사하는, 조사하는 과정이 따르게 되는데 그 조사,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위헌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위헌적이라는 것은 법률 위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문들을 어기면서 헌법을 어기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덩어리는 소추 의결 과정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 또한 여러 가지 헌법 원리를 배반하는 의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헌적인 수사와 위헌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된 소추 의결이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 의결은 자신의 헌법 수호 제도라는 본질을 완전히 저버린 그러한 모순되고 배반된 결과라는 것이 요점입니다.